어. 집이 난장판이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하러 왔는데요. 아침 일찍 후다다닥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인트로를 못 찍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염색을 바로 하게 되었고 이제서야 인트로를 찍게 되었네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떤 색으로 염색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블루 색상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루로 한번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뿌리 탈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염색하기 전에 머리를 감고 오면 두피가 되게 아프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더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탈색할 때 두피가 되게 따끈따끈거리네요. 여러분 염색하실 때 머리 감고 가지 마세요. 오늘 또 제가 꿈나나 보라쌤한테 왔는데 여기 꿈나나 베란다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찬바람이 쐬니까 좀 괜찮네요. 과연 오늘 어떻게 염색이 될까요? 근데 날씨가 되게 더워졌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듬뿍 뿌려주시네요. 한번 다 써드리려고. 여러분 염색약을 다 발랐습니다. 코발트 블루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색깔이 되게 빨리 빠지니까 조금 더 진한 블루 컬러로 일단 입혀놓고 있습니다. 날씨 왜 이렇게 춥지? 와. 여기 선생님 처음 뵀는데 약간 공유 닮으셨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저번에 브이로그 보셨어요? 롤 먹으러 갔어요. 그때.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서. 진짜 어디지? 여기 바로 옆에. 네, 걸어서 막 이런 고데기 하는 방법 배우고 싶어요. 공유 닮았다는데 얼굴 안 안녕. 고민을 닮으신 선생님. 짜잔! 이렇게 염색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괜찮나요? 저는 이제 차 엔진오일을 갈 때가 돼갖고 차 센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제가 엔진오일 간 지 얼마나 됐어요? 18년 7월 22일 날 바꾸셨나요? 꽤 오래됐죠? 그럼 저 문짝은 아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제 문짝은 바꾸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엔진오일 가는 데는 한 8만원 정도.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갈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갈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고, 그리고 문짝이 좀 까졌거든요. 찌그러지고 까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냥 문짝을 바꾸라고 하셔서 까진 부분만 살짝 이렇게 페인트 칠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Oh no. 염색 잘 됐나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파란색으로 염색하니까 얼굴이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와우. 결과는 교체 해가지고 네. 이제 수명은 24% 남았죠. 네네. 네. 배터리가 15만원, 엔진오일이 8만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는 분을 뵈러 사무실 앞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 처음 가는 거라서 음료수도 이렇게 앞에 슈퍼에서 사갖고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스케줄 빼고 토요일 미팅이 끝났습니다. 이따가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미팅이 너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일단 집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컴퓨터를 켰어요. 더러워. 집이 난장판이네요. 일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정신이 없는 하루예요. 다녀와서 이따가 밤에 촬영도 해야 되는데 촬영할 체력이 나올지 모르겠어. 오늘 너무 날이 추워서 체력이 금방 소진돼 버렸어요. 제가 약간 낯을 가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텐션이 낮을 수가 있어요.
다 일을 다 끝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이 6시 40분입니다. 이 옷 동대문 그 하울에서 보여드렸죠? 저 이거 요즘에 편집하면서 엄청 잘 입고 있어요. 되게 편해요. 이야, 옷을 갈아입으러 슝 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추워서 카페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친구를 기다린 지 50분이 됐는데 아직도 올 생각을 안 하네요. 킹 열받네. 드디어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맛있겠다. 액세서리를 너무 치렁치렁 하면은. 아, 너무 평범하다고? 아, 되게 좋아. 저는 밥을 다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핫초코를 시켰어요. 핫초코. 맛있다.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비즈니스 플랜 아니면은.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집에 왔어요. 지금이 11시 한 5분 정도 됐는데 오늘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곧 12시네요. 빨리 씻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원래 오늘 집에 와서 촬영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노노 체력이 받아주질 않아요. 아, 오늘 브이로그를 좀 재밌게 찍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노잼 컨텐츠가 돼버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수고했어 오늘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